이런 데서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주목을 좀 덜 해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무슨 대선 후보를 뽑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그야말로 전당대회라서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70%고 일반 시민들이 또 이제 하는 게 30%, 7대 3으로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거는 이 30%를 하는 거고 70%의 당원들이 하는 이 당심은 다를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요 직전 대표 맞으면 직전에 계시던 대표조차도 이 여론조사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김진태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단 말입니다. 그러면 우리 정말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?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전국의 이런 당원 협의회, 전국 이제 당원들을 한 100군데 이상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 직전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게밖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선택은 분명히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위해서 그래도 좀 오랜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.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을 많이 입당을 받아서 김진태를 찍기 위해서 당에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 자리에도 지금 국회까지 와주신 분들이 이제 꽤 계시는데요. 5,000명 오셔서 국회 앞 계단에서 정말 뭐 국회를 한번 들었다 놨습니다. 5,000명만 온 거로도 다들 놀래 자빠졌는데 그분들이 그 지지하는 책임당원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3만 명의 명단을 저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. 이번 이 전당대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많은 이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2월 27일 날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